매끄러운 세상 속에서 울퉁불퉁한 날들을 걷는다. 나에게 세상은 매끄럽다. 가능한 매끄럽고 이슈 없이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오늘날의 미감으로 느껴진다. 그럴수록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울퉁불퉁해지고 싶다. 캔버스 앞에서 그리고 지우고 휘두르고 부마하고 다시 그림을 회전하고 덮기를 반복한다. 캔버스 위에 물감이 쌓이고 움직임이 더해지며 그 모습이 변화할수록 발밑의 혹부리가 선명해진다. 그림의 과거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구상과 추상을 구분하지 않고 회화의 우연적 효과 속에서 가능한 상황을 상상한다. 간혹 우연의 효과가 행운처럼 맞아 떨어질 때 화면은 성공적인 방향으로 흐른다. 시행착오의 연속은 현재를 가장 생경하게 느끼는 방법이다. 즉흥적인 움직임에는 분명한 과거와 이유가 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과한 움직임들이 캔버스 위에 안착해 회화가 되었을 때 함축하는 이야기들을 상상한다. 작품에는 유령, 눈사람, 여자, 구름, 불과 같은 도상이 등장한다. 주로 상태가 유기적이고 때때로 환영이며 언제든 녹아 사라지거나 불타, 존재 방식이 변하는 것들을 상투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의 시각 환경에 따라 각자가 쌓아온 문화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사람이 하나의 대상을 보고 범주화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의문을 담아 도상을 선택하고 그렸다. 작품은 결국 세상에 대한 의문, 개인의 경험, 그리기의 즐거움, 수행 의지가 교차하는 어딘가에서 제작되는 것 같다.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화가와 작품과 세상 간의 관계를 이해해 나가고 싶다.